아, 오늘은 유니트 10, 드디어 거의 완성입니다. 저희가 프리테솔 과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니트고요. 중에서 또 유니트 10 중에서 섹션 1을 하겠습니다. 이 유니트 10은요, 여태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업 클래스에 어떤 걸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가리켜야 되는지 얘기했다면, 유니트 10은 교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 지식의 전달자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한 인간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자냐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육, 디스플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훈육이라는 것은 우선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왜 잘못된 문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할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류하고 점검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각각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솔루션,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이론을 뒤집어 보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된 부분을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린, 즉 훈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이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수업 시간 중에 교사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훈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사는 수업 시간 중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뭐 떠든다거나 집중을 잘안 한다거나 아니면 대답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좀 삐딱한 생각을 한다거나 존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소음이 바깥에서 심하게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잘 인도를 해서 올바른 수업을 할수 있도록 훈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요. 우선 교사는 그러그러한 반응,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다, 이건 나쁜 행동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이것을 꾸짖거나 아니면 지적을 정확하게 해서 학생에게 약간 자존감이나 또 학습 분위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이끈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성취를 주지 않고 학습 분위기를 좀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디스플린의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사이의 기대치를 갭을 많이 주지 않고 가장 좁혔을 때 훈육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우선 훈육이라 하면 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교사는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른 행동과 생각, 그리고 태도를 가리키는 선행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훨씬 낫고, 스스로 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잘한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라 하더라도 그 훈육하는 그 방법이나 전략이 좀 잘못되면 교사 스스로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내가 왜 교사의 길을 택했나, 나는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서 훈육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준다면, 그건 굉장히 교사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행복한 학생들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교사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우선 교실에서 수업 활동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자세히 쭉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의 행동에 대한 원인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 반응,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 아, 이런 행동이나 말, 태도는 왜 보이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이 가장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어 수업을 가르치지만 부모님이나 주변 집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아, 영어 같은 거 필요 없어.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있는 거 다들 영어 선생님들은 나빠. 그리고 영어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컴플레인 한다면 그런 학생은 영어 시간에 긍정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동기결여가 왜 생기게 됐는지, 가정에서부터 오게 되는지, 혹은 또 부모님이 그런 컴플레인 차원이 아니라 그 학생이 이혼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싱글맘, 혼자 있는 엄마, 이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싱글맘 밑에서 혹은 싱글파더 밑에서 있는 아이인지를 좀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동생이 지금 한창 개구쟁이 나이 때라서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종이를 찢어버린다든지 또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의 그 백그라운드를 잘 살펴보면서 숙제를 왜 제대로 못 해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학생들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영어 수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미리 학생들에게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학생이 전학이 왔다. 전학을 왔는데 그 이전에 영어 선생님이 정말 정말 싫어했던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면 그 학생은 그 이전에 선생님과의 갈등 속에서 영어 수업이 싫어지고 영어 수업 싫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와도 역시 싫은, 아주 마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죠. 또 어른이 되어서 영어 수업을 받을 때 영어를 너무 못해서 아주 bad memory가 있다든지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서 영어 자체 수업에 흥미가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 맞는 적확한 대응책을 내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을 좀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줘도 반응이 없어서 뭐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땐 교사는 학생들이 왜 이거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또 너무 교사가 약간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거나 해서 학생들 자체가 잘 어려워서 따라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교사가 좀 고쳐야 되겠죠. 교사가 쉽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 레벨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즉 어린아이일 때, 출드런일 경우는 훨씬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10대일 때는 토론이나 논리적 사고, 그리고 또래 집단끼리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결속력을 많이 생각하는 수업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겠고, 성인일 때는 그 이전에 잘못된 영어 수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긍정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 수업 방법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훈육의 방법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같은 것을 통계적으로 볼 때 여자아이들, 여성들이 훨씬 영어를 조금 더 잘해요.
그것은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그 두뇌 구조가 언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focalization, 즉 한쪽으로 쭉 집중한다기보다는 확산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언어는 다양한 생각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면서 언어 스킬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쫙 수렴해서 focalizing을 잘하는 남성들에게는 언어 트레이닝 자체가 조금 부담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성적인 차이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 모티베이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children의 경우는 굉장히 그 성격 형성부터 시작해서 중요한데요. 수업 시간에 많은 칭찬을 해주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 교사를 만났을 때에 한 그런 수업 분위기를 한 1, 2년 경험한 후에 학생의 성격 형성과 끊임없이 아주 디스플린을 강조하고 잘못된 부분을 딱딱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귀를 죽이면서 쭉 수업을 받아왔던 학생들이 1, 2년 후에 영어 수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라든지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10대, 아니 어린아이의 그 수업 분위기하고 10대에서는 또래 집단들끼리 어떤 영웅 심리를 자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교사지만 설명을 그렇게 흥미롭거나 재미있게 하지 않고 딱딱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좀 지루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흥미 위주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데 가뜩이나 잘 모르고 새로운 분야인 영어 그리고 그 영어는 새롭긴 하지만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교사는 끊임없이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머와 함께 그리고 전략적으로 수업을 끊임없이 잘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의외로 지루할 때는 학생들이 반응이 안 좋고 반응이 안 좋을 땐 교사는 점점 더 freezing, 얼어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와 창의적 시간을 주고 교사는 학생들을 마치 옆에서 가이드 해주는 가이던스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편안하게 수업을 전개해 간다면 그런 freezing한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연령, 나이에 맞는 수업 주제를 택하고 그 수업 주제에 적절한 스터디, 그 다음에 적절한 액티베이트를 활용한다면 수업 분위기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방해되는 것들이 외부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실 바깥에서 갑자기 공사를 해서 타타타타타 뭐 트랙터 소리가 계속 들린다든지 아니면 위에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등등 아니면 바깥에서 운동회 체육 시간에 막 떠들고 있는 수업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업 외적 교실 바깥에서 일어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의 산만함을 다시 환기시켜서 수업 진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럴 때 교실 내에서는 교사가 상당히 컨트롤하는 그 영향력이 중요한데요. 교실 내에서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교사가 옷을 좀 너무 야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옷을 남루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너무 표정 관리를 딱딱하게 한다든지 눈 마주침을 잘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사의 태도나 옷 모양 그리고 그 위치 어떤 식의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액티베이션을 할 때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관서를 많이 하게 될 때도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스터디의 어떤 촉진이 아니라 계속 의존적이 되고 내가 못해도 교사가 와서 언젠간 또 도와주겠지 하면서 수업을 오히려 게을리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수업 시간 중에 문제 행동이라고 인식될 때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다양한 수업 문제 행동,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 행동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요즘에 교사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그 문화적 배경입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특히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서 지방은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그런 독특한 수업 분위기 현상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다문화 가정들의 학생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그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사가 빨리 알아서 대처해 줘야 된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 그 다음에 나이와 학생 개별적인 그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만약에 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그 전에 너무 늦게 잔다거나 그 전날 과도한 다른 수업으로 인해서 다른 수업의 숙제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졸아버린다면 선생님들은 좀 재미없겠죠. 이 수업 시간 졸기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졸 때는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에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왜 학생이 조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나 마약 같은 것을 복용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drug usage, 그 마약 복용 학생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학생은 마약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는 돼 있으나 미국도 요즘에 뭐 다양한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요. 그 수업 시간 학교에 오긴 오는데 마약을 하고 온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약간 몽롱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적합하게 대처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막 혼내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막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전반적인 수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럴 때 교사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밤늦게까지 술집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방만 나가면, 학교 문방만 나가면 out of control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교사가 집안을 좀 방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문화의 문제점을 사회에 호소해본다든지 등등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해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겠는데요.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 한번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은 얼마든지 관용으로 그리고 잠깐 촉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줄 수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숙제를 안 해올 때는 그거 정말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가 영어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 숙제는 거의 안 해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숙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해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고 숙제를 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성격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수업이 재밌을까 말까인데 가만히 물끄러미 있다거나 대답을 안 한다거나 또 딴청을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소극적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해야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 인트로듀스를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한다든지 그 학생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학생이 좀 잠시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업적으로 이끌어보게 한다면 성공적인 전략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좀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담은 좀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잡담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따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수업이 그 재미없어서 아예 모티베이션 자체가 없어서 끊임없이 잡담을 하거나 뭐 자기네끼리 쪽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자제하게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거나 또 습관적으로 많이 결석을 하는 경우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아라고 보통 막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해방 직후에 1948년에 해방을 하면서 학생 수는 많은데 학교 시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학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사가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 너 잘못해? 그럼 한번 나가 퇴학이야 하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퇴학과 그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내세워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대가 많이 바뀌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많은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요. 또 다양한 학교 혹은 다양한 학급이 많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출산 제한, 산하 제한의 어떤 가족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아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이 요즘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또 교사도 많이 그 사이에 많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사가 많이 확보되었는데 오히려 학생이 귀한 시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60년대 했던 것처럼 너 수업 안 들어왔으니까 퇴학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럴 때는 교사가 나름대로 같이 학생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교사 입장이 말고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왜 학교를 오기 싫어하는지 왜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지를 한번 같이 친구처럼 상의해 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러저런 학급 관리에서 문제 수업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의 자질, 성격, 인성 등이 여러 가지 와서 굉장히 문제의식으로 와 닿을 때는 오히려 교사가 짜증스럽고 내가 왜 교사를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지겠죠. 이럴 때는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리에 교사가 됐는데 이런 무력감이나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낀다면 그건 올바른 즐겁고 보람찬 인생이 안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 섹션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교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즉 상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여러 가지 학습 이론도 하고 두 번째 유니트 2에서는 학급 관리에서 클래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 학생들은 끊임없이 칭찬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따끔하게 벌을 주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죠. 좋은 행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합하게 집어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다 할 때는 부드러우나 아주 핵심 있는 용어를 쓰면서 그 학생에 따끔하게 벌을 준다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볼 때 상과 벌이 어떤 양극단적인 상황일 때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인정해야 될 것은 벌보다는 상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상을 줘야 되나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사람 가만히 놔둔다? 그거 아니겠죠? 섹션 2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섹션 2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맨 마지막에 유니트 10에서 섹션 1에 대한 정리와 마무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선 이런 훈육이란 무엇인지, 왜 훈육이 중요한지 학급과 학교 차원에서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예술종합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의 총장이신 시인의 그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에게 많은 권한과 창의성을 부여할수록 그 지도자, 리더는 할 일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가장 훌륭한 교사는, 그리고 가장 훌륭한 리더는 내가 일일이 뭐 하라고 명령을 하고 뭐 하라고 지시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습의 문제, 학교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태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예들, 문제 행동의 어떤 예방,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등을 훈육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자질도 좋고 교사로서도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수업 자체에도 문제가 없지만 훈육을 할 때 전략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건 완성된 교사의 자질이 조금 2% 모자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테솔 과정에서 한번 다뤄와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니트에 넣은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응을 어렵게 느끼는 교사에게는 우선 학생들의 문제점을 원인을 분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다양한 방해되는 요소들을 쭉 나열해보고 그 다음 그 나열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과 동시에 솔루션을 해결해야 된다면 중요하고 훌륭한 디스플린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원인들은 가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영어 학습의 이전에 어떤 bad memory를 통한 negative 반응,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존감하고 결부된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았을 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지루할 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행동들의 어떤 예를 살펴보면요. 수업 시간에 졸다거나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소극적인 수업 방법으로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수업 중에 잡담을 해버린다든지 또 습관적인 결석과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좋은 행동을 장려하는 것은 장려대로 하고 나쁜 행동들은 따끔한 그러나 부드러운 조언으로서 훈육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 해결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벌보다는 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유니트 10은 discipline, how to do discipline입니다. 교사로서의 완성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학급 수업 혹은 교사로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원인까지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Bye-bye.